프로보다 더 많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아, 5박 7일 동안 런던, 뉴욕, 토론토, 오타와 4개 도시를 다니면서 많은 일정을 소화를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UN의 기조연설로서 대한민국이 자유와 인권, 평화와 법치라는 이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책임을, 국격에 맞는 책임을 이행하고 국제연대를 강력히 지향한다는 것을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국정기조 및 대외정책의 원칙이라는 점을 알림으로 해서 우리나라와 국제협력을 기하려는 나라, 또 우리나라에 투자하려는 외국 기업, 또 국제사회에서 활동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그 기업이 합당한 평가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밝혔다는 점에 저는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순방의 또 하나의 그 코드는 디지털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그 지금 뉴욕이 디지털과 IT의 새로운 또 그 도시로서 떠오르고 있고, 그래서 NYU 그 대학과 또 AI의 그 메카라고 하는 토론토 대학을 찾아서 양국의 과학기술 협력에 관해서 함께 논의하는 그 자리를 가졌고, 뭐 여러 가지 한국의 투자 기업에 대한 그 유치 행사에도 제가 참여를 해서 한국 투자 기업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국적 기업이나 전 세계 다양한 곳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해주면 우리나라에 일자리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역시도 다른 국가들과 경쟁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가 더 유능한 정부가 되고 규제 개혁이 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갈 수 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이점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도 여러분들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대한민국 정부의 업무를 국제 기준에 맞춰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뭐 국민들이 관심 가졌던 그 IRA 문제는 제가 그 버킹엄 리셉션에 가보니까 이게 뭐 100여 개국 이상이 모이는 그런 그 자리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그야말로 그 이 무슨 장시간을 잡아서 이렇게 뭘 한다는 것이 나토만 해도 30개국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참모들에게 그랬습니다. 미국 대통령하고 장시간을 잡기도 어려울 것 같고 무리하게 추진하지 마라. 그 대신 장관 베이스에서 그리고 양국의 NSC 베이스에서 더 디테일하게 빨리 논의를 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과는 최종 컨펌만 하기로 하자. 그렇게 해서 IRA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을 바이든 대통령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 하여튼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 기업에만 그 별도의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저 발표한 바와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기시다 수상과의 이번에 그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나토에서 AP4하고 하고 또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을 했고, 이번에는 양자로 했습니다만은 한일과의 한일 관계는 한 번에 이렇게 저 그 한술에 배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지금 지난 정부에서 한일 관계가 너무 좀
관계가 많이 퇴조를 했고, 그래서 일본 내의 또 여론도 있고 우리 국민들의 여론도 있고 양국 국민들의 그 좀 생각을 잘 살펴가면서 무리 없이 관계 정상화를 해야 되고, 무엇보다 한국의 기업과 일본의 기업들은 양국의 정상화를 아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가 정상화가 되면 양국 기업들이 상호 투자를 함으로써 아마 일본과 한국 양쪽에 일자리도 더 늘 것이고 양국의 그 성장에 저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일 관계의 정상화는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뭐 저 질문 있으시면. 대통령님 이번 순방 과정에서 대통령님께서 이제 회사장에서 나가시면서 말씀하신 부분이 좀 논란이 됐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궁금해졌죠. 저는 뭐 논란이라기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의 한 두세 개 초강대국을 제외하고는 자국 국민들의 그 생명과 안전을 자국의 능력만으로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국 국민의 그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는 동맹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이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그 부분을 먼저 얘기하고 싶고요. 그와 관련한 나머지 얘기들은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